됐다. 우와, 우리 수탐정 같아. 자,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들이 오늘 우리의 목표야. 잘 기억해. 그럼 작전 개시! 개시! 나도 해볼래. 아직 너무 어려서 안 돼. 나도 할 수 있어. 야, 인간이! 야! 거기. 거기 우리 집이잖아. 뭐라고? 학교 땡땡이 친 거 걸린다고. 빨리 일로 와. 빨리 와. 누구야, 너는? 아저씨 누구세요? 네가 먼저 초인종 눌렀잖아. 먼저 말해야지. 여긴 우리 집. 문태주 씨! 그렇게 문을 열고 있으면 어떡해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하마타마 걸릴 뻔했잖아, 이 멍퉁구리야. 아, 아파. 근데 저 아저씨 누구야, 언니?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친구인가 보죠. 근데 왜 옷을 바지만 입고 있어? 뭐라고? 엄마의 외도를 목격하고 며칠 뒤 엄마가 사라졌다. 거짓말처럼. 자칫 영원히 묻힐 뻔한 비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저수지에서 물을 퍼올리다가 수장된 지 십수년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발견됐는데요. 이 차량 조수석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당국은 살인사건의 그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과연 백골 시신의 진실은 무엇일지 사건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흉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질문에 그냥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흉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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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신체 기관입니다. 흔히 입술을 굳게 다물거나 깨무는 행동은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근데 이 같은 행동을 여러분들 중에 딱 한 분이 하셨습니다. 망치가 당신의 흉기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 흉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흔히 입술을 굳게 아니요. 다물거나 깨무는 아니요. 행동은 아니요.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죠. 이 흉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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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의심을 사기 마련이죠. 만약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아주 살짝이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거부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 가위가 당신의 흉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이 흉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아니요. 아주 살짝이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거부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독심술 같은 건가요? 저희가 하는 연구는 독심술이 아닙니다. 뇌를 읽어내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뇌를 읽힌 겁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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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두 여러분이 조금 전에 거짓말을 강요받았을 때 나타나는 몸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듣고 싶지 않거나 매우 슬프거나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이 불편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숨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놀라는 반응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인류의 생존을 책임져왔던 포유류의 뇌가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 또한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불편하거나 긴장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이 그 즉시 온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적 반응이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단순한 동물적 반응 아닙니까? 그걸로 인간의 복잡한 사고 과정인 거짓말을 정확히 밝혀낸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검사님은 아내분을 사랑하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관없는 질문. 이곳은 천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자신감이 없거나 거짓말을 할 때 우린 이곳에다 손을 대거나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자들의 경우는 목걸이나 스카프, 남자들의 경우는 와이셔츠나 넥타이를 바로잡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나머지는 곧 검찰청에서 있을 본 세미나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자, 슬슬 식사 자리로 이동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잘했어. 잘했는데 상대가 상대니만큼 조심 좀 하자. 응? 근데 교수님, 저희가 하는 연구 말인데요. 이게 실전에서도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피노키오의 코처럼 단순히 관찰만으로 거짓과 진실을 밝혀낸다는 게 답답하네, 진짜. 연구자가 그런 의심을 품고 있으면 클라이언트한테 다 들킨다는 거 알아 몰라? 아니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발표 준비 잘해요.
용건만 말해. 언니 넌 꼭 이러더라. 그럼 끊어. 공소시효 이번 달이면 끝이야. 그게 뭐? 그게 뭐라니? 공소시효가 뭔지 몰라? 이제 엄마 죽인 사람이 경찰에 자수를 해도 잡아넣을 수가 없다는데 언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날짜를 알기나 해. 엄마 죽은 날. 나중에 얘기해. 27일이야 27일. 이번 제사 때는 꼭. 언니. 우리 다정이 나와 있었네. 비 오길래 엄마 기다리고 있었지. 차는 어디다 두고 버스를 타고 와? 차? 어, 엄마가 쓴다고 가져갔어. 언제 오는데? 뭐, 그, 오겠지 뭐. 걱정하지 말고 우리 먼저 들어가자, 응? 혹시 아빠 엄마랑 싸웠어? 싸우긴 무슨. 그치? 엄마 아빠 사이에 싸울 일이 뭐가 있다고. 가자. 왜 아빠, 아 저가, 저가. 아, 아빠 좀 씌워주라 우리 딸. 아, 아빠 술 냄새. 또 술 마신 거야? 여보세요? 언니. 언니. 대답 좀 해! 다정아! 아. 리허설은 잘했어? 뭐야, 연락도 없이. 너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걱정했잖아. 꺼놓고 까먹었어. 하여간 그 세미나인지 뭔지가 사람 잡는다. 안색 많이 안 좋은데 정말로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오기로 했어? 아 진짜 또야 또! 왜? 누군데? 요새 초인종 장난치는 재미에 빠졌나 봐. 진짜 싫어. 안 되겠네 이거. 잠깐만. 친동생이라는데? 너 가족들 사고로 다 돌아가셨다면서. 이젠 나도 죽이는구나? 네가 여긴 웬일이야? 웬일이냐니. 아깐 통화하다 뭐가 어떻게 된 건데. 갑자기 차도회로 뛰어든 줄 알았잖아. 헛수고 했어. 보다시피 아무 일 없어. 됐어? 다정아.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너 이제 그만 가봐. 정말 별일 없는 거야? 너 설마 같이 왔어? 다내 탓하지마 다정아. 아빠가 걱정돼서 그냥 따라온 거야. 어, 언니! 또 이런다 또! 언니 넌 지겹지도 않니? 아빠 얼굴 언제까지 안 볼 건데 엄마 죽인 사람 공소시효 끝나야 볼 거야?
그만 가.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싫어. 나 오늘은 언니가 아빠 보는 거 보고 갈 거야. 그만 가! 그만 가라고! 아니면 내가 나갈 거야! 아빠는 언니가 밉지도 않아? 15년이야, 15년! 맨날 이렇게 무시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아빠가 무슨 죄인이야! 다정아! 그만 가자, 우리. 자넨 다정이 남자친구인가? 아, 네. 저 말씀을 못 들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 강인국이라고 합니다. 다정이 착한 아이예요. 잘 부탁해요. 가족 없다며. 말 못해서 미안해. 사정이 좀 있었어. 도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들을 다 죽여. 그리고 공소시효니 뭐니 이것도 다 무슨 소린데.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그냥 넘어가주면 안 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너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그럼 오빠도 그냥 가. 다정이 넌 나한테! 숨기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로 싫다고 했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거짓말 밝혀내는 방법 뭐 그런 거 아니야? 오빠까지 나한테 왜 이래? 사정이 있다잖아. 가족이 있는데도 말 못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주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세상 가족 다 하며 살려 그래? 난 갑자기 네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 누구야? 이름이 윤다정인 건 맞아? 냄새 이거 완전 집안 꼬라지 개판이구만. 야 뭐해 빨리 안 일으키고. 야 빨리 수갑 쳐. 해봐. 윤남우 씨. 윤남우 씨. 당신을 아내 김영희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저 국립관 행사할 수 있고 본인한테 불리한 지원 안 해도 돼요. 어 갑자기 시켜야 돼. 아니 그래. 애들 좀 찍지 마시오. 야 빨리 꺼내. 아 이랬어. 죽입니까? 왜? 야, 왜? 길 터져! 왜? 아, 야, 길 터져! 아, 애기야, 이런 건 안 봐도 돼. 자칫 영원히 묻힐 뻔한 비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저수지에서 물을 퍼올리다가 수장된 지 십수년은 지나 보이는 차량 한 대가 발견됐는데요. 이 차량 조수석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당국은 살인사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백골 시신의 진실은 무엇일지 사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정 씨 괜찮아요? 전화 좀 예, 119. 다정 씨.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한 탈증 증세로 실신하셨어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가족들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 요새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 어?
어렸을 때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는데 그날 밤 엄마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이런 걸 봐서 뭐해요? 가세요 얼른! 우리도 다 인터뷰를 했잖아. 찍었으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비켜봐. 지금 그거 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말로 하기 좀 그렇지만 니네 아빠가 엄마 죽였대도 우린 다 이해해. 우리 엄마 안 죽었어요. 죽지도 않은 엄마를 우리 아빠가 어떻게 죽여요?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걔가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경찰이 너네 아빠를 잡아갔잖아. 원래 딴 놈이랑 바람나고 이런 건 정상 참작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비켜, 비켜. 얼른 비키라. 언니 아파. 너 말했어? 뭘? 그날 본 거 다 말했냐고. 아니 그냥 경찰 아저씨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요. 엄마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걸 다 말하면 어떻게 해, 바보야. 아빠 너네 말하는 건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동생은 또 왜 이렇게 울려. 네, 요즘 이 사건 때문에 떠들 사포죠. 정황상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공방이 치열한 데다가 그 유력한 용의자로 실종자의 남편이 지목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행된 남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의 외도 정황에 대한 믿을 만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마지막 휴대전화 발신지가 같은 곳으로 밝혀지면서 아빠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어. 무엇보다 강력한 동기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엄마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아빠는 끝까지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대정아, 너 혼자 여기를 어떻게 왔어? 엄마 어딨어? 대답해, 아빠. 아빠도 몰라. 엄마 바람 핀 거 다 알고 있었어. 다정아, 아빠는 솔직하게 말해줘. 아빠, 엄마 사랑하잖아. 그래서 죽였어? 다정아, 그냥 이혼해도 돼. 죽일 필요까진 없었잖아. 다정아, 다정이 네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겠지만 아빠 말 믿어야 돼, 응? 그럼 내 눈 똑바로 보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 엄마 살려내. 살려내란 말이야! 가정! 너는 말 죽이지 않았어! 가까이 오지 마. 왜 아빠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어? 아빠가 말 죽이지 않았어! 죽어라! 이 문 좀 열어주세요! 나오세요! 다정아, 우리 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난 아빠가 너무 무서워. 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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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시체를 찾는 데 실패한 경찰은 결국 아빠를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어.
이미 우린 살인자의 자식이 되어 있었거든. 제일 이상했던 건 아빠가 엄마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였어. 누구야? 하정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 문 좀 열어보라니까. 왜? 나까지 죽이게? 그날 난 느꼈어. 아빠가 진짜 살인자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아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학교 생활하느라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하나, 둘, 셋. 막연하게 심리학자가 되면 아빠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동안 내가 한 건 아빠한테서 도망다닌 것뿐이더라. 15년 동안이나. 자, 하나, 둘, 셋. 옛날 궁궐에서 유난히 덥고 지친 날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고기 국물에 떡국을 해 먹었대요. 다 같이 힘내자고. 에이, 이건 먹어도 나이 안 먹으니까 마음 편히 드셔도 됩니다. 그럼 불기 전에 나 먼저 먹어요. 얼른 먹어봐요. 네. 어때요? 입이 맞아요? 네. 어때? 맛있어? 많이 먹어요. 형부와 난 잘 뒀네. 떡국 한 그릇에 너무 후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 그렇게 되고 나서 진짜 오랜만이었어. 그러게. 아, 형부는 왜 갑자기 명절 음식을 해가지고. 그만 갈게. 가게? 맞죠. 이달아, 잘 들어. 너 오늘 본 거 아빠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아빠가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와, 피노키오다. 갖고 싶다고 했지? 이거 너 줄게. 진짜? 대신 언니랑 한 약속 꼭 지키기다. 당연하지. 얼른 줘, 얼른.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어?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 그거 볼 때마다 아빠랑 언니한테 미안해가지고. 네가 왜? 다 나 때문이잖아. 아빠도 언니도 다 나 때문에. 내가 언니랑 약속한 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만 했더라도 우리 가족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달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언니. 공소시효 이번 달이면 끝이야. 이제 엄마 죽인 사람이 경찰에 자수를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데 언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실전에서도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피노키오의 코처럼 단순히 관찰만으로 거짓과 진실을 밝혀낸다는 게. 날짜를 알기나 해? 엄마 죽은 날. 27일이야, 27일. 도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들을 다 죽여. 정황상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공방이 치열한 데다가 그 유력한 용의자로 실종자의 남편이 지목되면서. 아빠는 말 죽이지 않았어? 왜 아빠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어? 아빠는 말 죽이지 않았어? 그렇다고 그걸 다 말하면 어떻게, 바보야! 자, 엄마가 쓴다고 가져갔어. 엄마랑 싸웠어? 싸우긴 무슨. 문달해, 잘 들어. 너 오늘 본 거 아빠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와, 피노키오다. 경찰은 부검 중인 백골 사체에서 흉기에 의한 치명적인 골절 상흔이 발견되면서 살인 사건으로.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됐다며 어제부터 시작된 DNA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차량의 하지만 차량 부식이 심해 감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정확한 신원 파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왔나 보다. 언니! 당신들 뭐야? 경찰입니다. 윤나무 씨 안에 계십니까? 아빠! 태련아! 저거 비켜줘요. 비켜. 비켜주세요! 저희를 인정하십니까? 아빠야! 아빠! 뭡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무슨 소리 없습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연행하는 거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영장부터 보여주시죠. 예? 지금 김영희 씨 시체 발견돼서 윤나무 씨 긴급 체포되는 거예요. 영장 필요 없습니다. 아 비키세요. 나와. 잠시만요. 저희 엄마 시체가 발견됐다니요? 야,
니네 진짜 현장 통제 똑바로 안 하냐? 어? 죄송합니다. 아 저 좀 좀 아, 비켜주세요 저. 아유 비켜주세요. 하지마. 자식들이 어디 내 딸을 설대? 나. 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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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잠깐만요. 아빠. 다정아. 나. 나. 정아 괜찮아? 윤남호 씨가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남기 시점에서 체포되셨는데 혹시 가족들이 살해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니들 그래서 살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 다정아! 다정아! 아빠! 보세요! 긴급 속보입니다. 양주 저수지 백골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럼 국과수에 나가 있는 민용식 기자 연결합니다. 민 기자. 네, 바로 이 차량 조수석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차량의 소유주가 15년 전 실종됐던 김모 여인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유력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던 남편 윤모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무엇보다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확인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7일이 데드라인으로 떠올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담당하신 분이 검사님이어서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리허설 땐 죄송했습니다. 제가 도가 지나쳤어요. 이게 대학원생이 이런 부탁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검사님, 전 용의자의 딸이면서도 피해자의 딸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용의자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사법연수원에서 꽤 유명한 커플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심각한 이유로 사이가 멀어졌는데 둘 다 어떻게 헤어져야 하나 뭐 그런 고민을 하던 차였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내 손이 어디로 가나 그것만 쳐다보더라고요. 손을 호주머니에서 뺄 수가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더 죄송하다고 해야 할지. 그래서 말이죠. 우리 두 사람 어렵지 않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드러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뭘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고민을 했나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고. 한번 해보죠. 단 시간은 딱 10분. 달러서가 아니라 임상심리학조였어. 아니 담당 검사는 저런 걸 왜 허락해줬대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까려면 까는 거지. 뭐 또 혹시 모르지 않냐? 딸 앞에서 자백이라도 할지. 아, 왔어요. 왔어. 야 시간 체크 똑바로 하고 10분 지나면 용의자 바로 데리고 나와.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되었네. 전 윤남호 씨를 면회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다정아.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윤남호 씨는 무조건 아니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니요. 김영희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김영희 씨가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나 보고 싶었어? 아니. 한 번이라도 나 몰래 보러 온 적 있어? 아니. 아빠. 나 사랑해.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던 거 알고 있었어? 아니. 그래도 아빠는 엄마 사랑했어? 아니. 그래서 아빠가 엄마 죽인 거야? 아니야, 죽이지 않았어.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 눈 똑바로 보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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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다정아. 아빠는 이상하게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거짓말이야. 야! 엄마 살려내. 살려내란 말이야. 다정. 아빠는 말 죽이지 않았어. 다정아, 아빠는 엄마 죽이지 않았어. 아니야! 다정! 떨림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절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때 손바닥을 위로 내보인다면 그건 자신을 믿어달라는 애원이다. 따라서 그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애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손바닥 방향은 자연스레 아래를 향한다.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 아빠는 엄마를 죽인 게 아니야. 15년 동안이나 왜 나한테 당하고 살았어? 누가 뭐래도 난 윤다정 윤달의 아빠니까. 미안해 아빠. 아빠 말 믿지 않아서. 네 잘못 아니야 다정아. 뭐 하자는 거예요? 야, 시간 얼마나 남았냐? 어휴!
지금 순간.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때 뭔데 그래? 그 엄마 핸드폰 말이야. 그거 왜? 아빠가 가지고 있었어. 그거 엄마가 깜빡 놔두고 갔었어. 아빠 그 말. 이곳은 천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자신감이 없거나 거짓말을 할 때 우린 이곳에다 손을 대거나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 잠깐 멈춰봐요. 왜 뭐가 이상한가요? 야 이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왜 무슨 일입니까? 아 방금 국가수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수지 그 시신 말입니다. 야 왜? 뭐 문제 있어? 잠깐만요. 시간 다 됐습니다. 아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 다 됐다니까. 분명히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그게 뭐야? 말해봐. 말해봐! 여자가 아니랍니다. 뭐라고요? 야 뭐라고? 야 뭔 소린지 똑바로 얘기 안 해? 발견된 백골 사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합니다. 뭘 보고만 있어? 그만하시죠. 아니 잠깐만. 가요, 아가씨. 아이,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시신이 여자에서 남자로 변해요? 유실된 뼈까지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까 여자 뼈가 아니라 남자 뼈래. 아 이게 또 뭔 헛소리야 진짜.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아 진짜. 아. 아빠가 그랬을 리 없어. 죽인 거 아니에요?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 시간 다 드렸잖아요. 제발 좀 들어보시라고요. 아니 왜 들어요? 아니 자꾸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검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배님 어? 국가수 파일입니다. 아 그럼 부인은 그냥 실종된 거란 소리예요? 어? 죽은 사람은 딴 사람이고? 어? 야 이거 골땡이네? 응?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사람이 있답니까? 예. 누군데요? 박태준이라고 실종 신고된 지 딱 15년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한 사람이 저기 저 사람 윤나무예요?
엄마. 당신이야? 정말 당신 맞아? 전 김영이라고 합니다. 자백하러 왔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여보. 제가 죽인 사람의 이름은 박태준입니다. 형사님, 내가 죽였어. 그 박태준이라는 놈 내 친구인데 15년 전에 내가 죽였어요. 어딜 보는 겁니까? 지금 내가 자백하고 있잖아요. 이 가방 안에 박태준의 피가 묻은 칼이 있습니다. 조사줍시다. 내가 다 말할게요. 내가 죽였다잖아요. 예?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그 사람 죽은 것도 몰랐잖아요. 15년 동안이나 거짓말쟁이로 살게 해서 미안해요. 지독히도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을. 당신이 잡혀갔다는 뉴스를 TV에서 보는데 그제 알았어. 공소시효가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이 바보. 바보야. 왜 말 안 했어? 왜 바보같이 혼자서 그렇게 뒤집어 쓰고 살았어? 내가 우리 가족 버리고 떠났다고 그 말 한마디면 됐잖아. 그 모진 세월 어떻게 혼자 견디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믿었으니까 이렇게 돌아올 걸. 믿었으니까. 정아, 딸애야, 너무 미안해. 엄마 절대 용서하지 마. 작성.
애들은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애들은 다정이 다리는 어떡하라고! 온 세상이 자신을 살인자라고 의심하고 몰아세워도 아빠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떠났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엄마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우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박태준은 엄마를 보내주는 대신 칼을 꺼내들었다. 죽는 거야! 왜 이래요! 제발 진정하라고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박태준이 쓰러지고 난 후에 태준 씨! 태준 씨! 제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체만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빠 엄마랑 싸웠어? 싸우긴 무슨. 아, 아빠 좀 쉬어주라 우리 딸. 아, 아빠 술 냄새. 또 술 마신 거야? 그래서 차를 저수지에 밀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살인자를 아내로 둔, 엄마로 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대로 사라져버려서, 공소시효까지만 버텨준다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빠는 엄마의 소식을 몰래 수소문하다 친구의 실종 신고를 냈고, 15년이 지난 그 순간까지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그때 바로 자수했더라면 이렇게 시원이를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는 피해자 박태준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하여 그 죄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본인의 죄를 참회하는 모습을 감안하여 피고 김명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판결을 받아들이는 엄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 보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야 할 그 어떤 스트레스도, 불안함도, 분노도 결코 나타나지 못합니다. 저희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짓을 밝혀내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의심도 거짓을 밝히는 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을 짓는 바로 그 순간 진실을 찾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결국 나 또한 아빠의 거짓말을 완벽히 분석해내지 못했다. 한순간도 아빠의 결백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부 입장. 안타깝게도 사람에겐 거짓말을 하면 길어지는 피노키오의 코 같은 건 없다. 진실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걸 난 미처 알지 못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아니라고만 대답하게. 예? 자네 진심으로 다정이 사랑하는가? 아빠.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 세상엔 사랑하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짓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엄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피노키오다.